초등교회 대림절 묵상 우리 곁에 오시는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화요일 대림절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아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유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자 가득하던 물이 멈추고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은 거칠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약 4, 5미터에 이르는 옹벽 같은 토대에 폭 2미터, 높이 6에서 8미터 정도로 아주 높이 쌓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때는 마침 수확철이었습니다. 거둔 곡식이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굳건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동안 운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급한 전투부터 치르고 나서 베푸는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그 선두에 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제사장 7명이 뿔나팔 7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며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다가 길게 부는 뿔나팔 소리에 맞춰 모두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여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공로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것을 전멸시키되 한 사람만은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은 성벽 위에 사는 라합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할 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가 밧줄로 달아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방 여인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한 이방 여인이, 그것도 창녀가 동참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그 어떤 차별도 혐오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게 하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